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넣어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대전차기와 각종 보병 무기가 보입니다.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 공수부대 포병대가 적에게 폭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D-30을 통해 키이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체르니히우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고가 공격을 받아 최대 20개의 장비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파괴된 장비가 보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 공습이 확인이 되어 시민들이 도망을 가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우는 지속된 폭격과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또 다른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비참한 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부 교전의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장갑차의 진군에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우크라이나 할머니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의 한 의사가 도시의 비극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너무 많은 폭격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약품, 의료 장비들도 부족한 실정 이라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서 전투라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번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병원을 점거해 800여 명의 의사와 환자를 인질로 잡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전쟁 범죄 행위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하거나 숨겨둔 무기를 러시아군에게 압수당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화염병, 소총, 기관총 등을 압수 중입니다. 헤르손에서 북쪽으로 각종 화력투사 무기가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BMW 차량에 중기관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전자전에 이용되는 러시아 장비가 노획되었습니다. 오데사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향해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무수한 화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가 대전차기를 통하여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쟁을 피해 폴란드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독일 GDF가 확인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이 손을 든 민간인에게 풍을 발포하는 영상입니다. 중대한 전쟁 범죄이며 이 남성은 러시아군의 에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료진은 지하대피소에서 새로운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폭격과 폭격을 피할 수 있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한 지역을 점령한 데 성공한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보급선 보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는 중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제150 소총병 사단의 사령관인 올렉 미티아예프 소령이 전사했습니다. 폭스뉴스의 피에르 자크르제우스키 기자가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 도중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를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나토와 EU 회원국들이 반러시아 정책의 도구로 유럽 평의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의 정부 수반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교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상들의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